잘 보이시나요? 한국인에 잘 보이나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의 99%가 99% 가까이가 북한인가?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단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는 다 거기에 루트에 빠지고 있어요. 자, 이대로 가면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공항이 들어왔어요. 자, 공항이 들어오면 어때요? 회사들이 어떻게 망해요? 회사들이 망하면 어떡해요? 당연히 어떡해요? 거기 있는 노동자들 다 어떡해요? 해고를 해야겠죠? 다 잘리겠죠? 시시각각이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이미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이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입 단계에 다 들어왔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최고 심각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이게 최고 심각하게 지금 수입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게 무리수를 쓰면서 이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무역 마찰이 이게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앞으로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 자, 몇 가지 시나리오 가능해. 첫 번째 공항이라는 시나리오. 공항이 오면 모두 회사들이 도산을 해요. 도산을 하면 신체사가 넘쳐요. 다 백수가 돼요. 그러니까 백수가 되면 어때요? 월급이 안 들어와요.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먹고 못 살면 어떡해요? 자, 우리가 빵을 사 먹어야 돼. 빵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자, 빵을 안 먹으면 굶어 뒤져. 미식구가 가족들이. 그러면 장발점처럼 빵을 훔치든가 아니면 어떡해요? 돈을 되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취직이 안 돼.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빵을 먹어야 돼. 우리 가족들이. 내 처자식이랑 어때? 우리 가족들이 빵을 먹어야 돼. 근데 돈을 주고 사야 돼, 빵을. 근데 빵을 살려면 돈이 없어. 왜? 내가 잘렸으니까, 시집자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둘 중에 하나예요. 빵을 훔치든가 아니면 돈을 훔치든가. 뭐 둘 중에 하나야. 빵을 훔치든가 돈을 훔치든가. 이게 너무 당연해요. 내가 빵을 안 먹으면 굶어 죽어. 우리 저기 처자식이 다 굶어 죽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훔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조달해서 융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내가 집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담보거리가 없으면 은행 문턱 못 넘어요. 대한민국 유금융권 문턱 못 넘어요. 내가 저기 뭐냐 이게 담보가 없으면. 자, 내가 직장이 없잖아요. 제2금융권 문턱도 못 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제1금융권 국민은행에 지금 대출이 있고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에도 대출이 있어요. 이게 원래 제2금융권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제3금융권으로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카드론이에요. 우리가 론이라고 하죠. 이제 10%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그 론 대출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3금융권으로 봐요. 2금융권이다.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1금융권의 문턱을 넘으려면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가 없으면 제1금융권 문턱 못 넘어요. 겁나게 직장이 좋으면 쬐끔 나와. 근데 이게 저기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담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제1금융권 문턱을 넘어요. 저도 지금 국민은행에 대출을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알아요. 해봐야죠. 그럼 제2금융권은 제가 새마을 공고를 해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제2금융권 문턱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직장, 이게 담보는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직장은 있어야 돼. 제2금융권 문턱을 넣으려면 최소한 내가 직장은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영업 사업자가 있어서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제2금융권 문턱을 넣어요. 그러면 내가 담보물도 없고 직장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3금융권으로 가야 돼. 사태예요. 자, 제3금융권을 먼저 접근한 게 뭐냐? 카드론이에요. 카드론이 한 15%에서 왔다 갔다 해요. 15% 6% 정도 돼요. 여러분들 카드 갖고 있잖아. 그거로 카드론 대출 받잖아요. 연금리가 15%에서 16%. 대부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살인적이죠. 그래서 제가 3금융권이라고. 연금이가 10% 넘는 거는 이게 3금융권으로 저는 봐요. 2금융권으로도 안 봐요. 제 3금융권으로. 그럼 앞으로 저도 카드로 대출을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실직자가 되면 여러분 담보물도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는 빵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굶어 죽으려면. 그러면 처음 접근하는 게 카드로.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들한테. 카드론에 15%에서 6%짜리 이자를 갖다가 쓰고 하면 어떻게,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로 쌀도 사먹고 해요. 근데 취직이 될 것 같은데 공항이라는 게 보통 20년, 30년 가요. 공항이 한번 터지면 10년 안에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공항이 한번 소액이 들어오잖아요. 기본이 20년에서 30년이 돼요, 공항이. 제가 예를 들어 공항이 지금 4년째 지금 적어들고 지금 공항 4년째 적어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깊게 이제 수렁으로 빠질 거예요. 보통 공항이 10년 안에 끝난 적 없어요. 공항이 최하 20에서 30년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4년 지났어요, 공항이. 자, 앞으로 30년 간다면 26년이 남았어요. 까마득하죠. 자,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카드론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지장이 생 때까지 불가능해요. 사회적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먹고 살 카드론을 하고 옛날처럼 카드론 대출을 막 돌려막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용 불량자가 돼요. 뻔해. 시나리오 그래. 이게 대부분 90%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이 수렁에 빠져. 다 빚쟁이 같아요. 고금리에. 거의 20%에 가까운 고금리에 빚쟁이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신용불량자가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지금 신용불량자 해가지고 파산 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파산 신청제도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은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빚을 못 갚으면 사채자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배를 깔라가지고 장기 다 빼가지고 팔아먹고 그랬죠. 사채자에서. 그게 1990년대까지만 우리나라. 1990년대까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990년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뉴스도 많이 나왔었어요. 나중에 사채 시장 늪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이게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수술대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배를, 이게 몸을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장기를 다 빼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어. 왜? 원금을 갚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벌써 또 일어나고 있어요. 1990년대 그게 일어났어요.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1990년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법이 어떻게 해요? 법이 최고 한도가 60%가 그때 생긴 거예요. 연이자 60%. 연이자 60%도 겁나 많죠? 그 전에는 1000%짜리 이상 이자들이 수두룩 했어요. 1000%짜리 이자 한번 늪에 빠지잖아요. 못 튀어나와요. 거기 한번 손 댔다가 어떻게 해요? 몸을 싹 갈라가지고 그냥 사채업자 돼가지고 다 장기를 다 어떻게 빼가지고 팔아먹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1990년. 이게 우리나라만에서 일본도 있었어요. 일본은 좀 일찍 겪었어요. 그럼 일본 애들도 이게 배때기 깔려가지고 아니에요.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게 기술하고 관계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장기 이식 기술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발달이 안 됐어요. 장기 이식 기술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장기 이식 기술이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옛날에 일본 같은 게 1980년대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장기 이식 기술이 이게 발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배때기를 안 깔라서. 근데 그때 여기 사채업자들한테 이게 막 국민들이 이게 적었어요. 왜냐면 일본의 경제 역사를 보면 이게 쉽게 했어요. 여기서 한번 뽑고 할까?